언젠간 슈퍼개미. 이건 뭔 줄 알아? 이건 뭔 줄 알아? 설마. 뭐야? 스파이더맨. 와, 이렇게 내가 흉내를 잘해. 그러니까 맞힌 거 아니야. 설마 했잖아. 이것만 보면 말 맞힌 거. 옛날 만화에서 보면 딱 참 입에다가 딱 쌌는데. 어때? 좋겠지? 응? 어? 어? 오! 봐. 여보 봐. 내가 이태크 건설 뭐라 그랬어 그때. 이미선 아줌마 다 털리고 날라간다고 했어 안 했어? 어? 쫙쫙 날라가자. 5천억. 한 6천억도 될 것 같은데 봐서. 아 2분기도 괜찮지 않을까? 3분기 또 괜찮고 유가 올랐잖아. 그 유가하고 왜 S&P하고 그 상관관계 그 알아? 아니. 나 들었는데 까먹었어. 그냥 뭐 유가 얼른 좋은 걸로. 유가 얼른 좋은 회사지. 또 뭐 있냐? 아 내가 나이스 DMB. 그날 레포트 나온다 안 하더니 오늘 가잖아 오늘. 딱 나이스 DMB. 좀 더 샀어 여기서 눌렸을 때. 한진가 크. 내가 개바닥에서 산다고 했냐 안 했냐? 했지? 푸드웰 나 없는데 이거 끝도 없이 가네. 왜 가는 거야? 아 에이스테크 조금 먹고 팔았는데 끝도 없이 가. 엔텔스 5G. 어 효성 보여주냐? 어 효성 잘 가고 있어. 장이 너무 좋네. 장이 뭐 이렇게 좋아? 막 날라가. 봐 경기랑 주식이랑 다른 거라니까. 어? 내가 이게 이따가 오늘 그 얘기하자. 주식으로 돈 버는 법. 어제 그 단타 그게 반응이 좋더라고. 자, 빨리빨리 하자. 뭐 CJ 대한통운 봐. CJ 대한통운 계속 산다고 했어 안 했어? CJ 대한통운도 좋을 것 같고. 깨진 거 얘기하지. 아 DI 동일 오늘 빠지네. 어? DI 동일 좀 있잖아 우리. 풍산 개박살 났네. 풍산 조금 있잖아. 풍산은 더 빠져라. 한 2만 2천원까지 빠져라 이건. 방산 쪽이 좀 안 좋대. 레포트 나오고 실적 좀 하락하는데 다 알고 한 거야. 다 알고 산 거야. 내 그거 어? 닥터 냉철 14,000가지의 가지수 다 보고 왔단 말이야. 지금 다 보고 왔어. 14,000가지 그 보고 왔는데 내가 왜 이 모양 이꼴로 살고 있지? 닥터 스트레인지 그거 다 보고 왔는데 걔는 왜 뭐 이렇게 힘든 길을 가냐? 내가 볼 때는 쉬운 길이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다 보고 내가 볼 때 걔가 뻥쳤어. 한 두 개 보고 이 길밖에 없어 했는데 그 잠깐만 왜 이렇게 힘들게 해? 그치? 나 그 영화 보는 내내 아니 미래를 봤는데 왜 이렇게 다들 힘든 길을 가지? 더 이상 얘기하면 이게 스포가 되니까. 자기 그 생각 안 했어? 난 그냥 재밌었는데.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영화관들이 돈을 맞아. 잘 벌어. 그냥 우리도, 재밌었어. 아 우리 시청자들 중에 슈퍼게미가 확실히 많은 것 같아. 아니 있어. 내 지인들이 벌써 봤대. 나는 평이 안 좋을 줄 알았더니 잘 보고 있다가 다 잘 본다는 거야. 평이 좋네? 근데 이게 안 좋지.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게 보면서 똑똑한. 내가 처음에 그랬잖아. 이 방송을 아는 사람은 안다고. 이 방송에 까부치를 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.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저 뭔 소린지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. 근데 이게 유튜브에서 안 좋은 거야. 오히려 대중들한테 편하고 있잖아. 뭐 그런 거 있잖아. 이제 망합니다. 대한민국. 뭐 이런 거. 진실을 지켜보시죠. 이렇게 된다니까. 사실은 뭐 그 있잖아 오마이스크 이런 것도 그 진짜 좀 밑에 똑똑한 사람들이 보면 그거 보면서 아 이건 또 아 저게 장사가 잘 되네 막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야. 우리 방송 이게 힘든 방송이야. 그거 말고 또 뭐 없나? 야 에이스테크 봐봐. 근데 오늘 계좌가 신고가야. 전체적으로 좋아. 태평양 물산 이런 거. 어? 여기 형들은 왜 얘기도 안 한 거 얘기했는데 얘기 다 했어. 라이브 방송에 잠깐 했단 말이야. 그래서 방송을 끝까지 봐야 돼. 중간에 새벽식품 뭐 이런 것도 했고 다 했어. 그냥 라이브 방송에 누가 물어보면 그 대꾸하는 대답하는 식으로 난 있어요 없어요 뭐 누가 보면 나 뭐 있어요 그냥 뭐 왜 샀어요 뭐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하지. 내가 왜 적극적으로 얘기하기는 뭐 하잖아. 어? 대형주 위주로 하잖아. 소형주 나 그거 어저께 발표했던 거 있잖아. 그 오늘 지금 이상한데 이게 뭔가 찝찝한데 그 형이랑 겹치면 이거 안 가야 돼. 안 가야 되는데 왜 그러지? 아 조금 몰라. 조금 몰라. 조금 모르니까 그냥 얘기할까? 궁금하겠지? 별건 아닌데 좋은 회사는 아닌데 그냥 그저 그냥 샀는데 그냥 매수자리가 좋아서 한국공항 좋은 회사 사지 마. 좋은 회사는 아니야. 큰 이슈는 없네.
그냥 내가 얘기한 대로, 내가 미래에서 본 대로 이게 잘 가고 있다는 거. 우리 그저께 단타 얘기했잖아. 그랬더니 어떤 형이 댓글로 그러더라. 어떤 유튜버는 천억대 자산가인데 단타야 했는데. 자기 그런 얘기 들으면 믿어 안 믿어? 안 믿어. 안 믿어 하긴 안 믿어? 난 믿어. 나는 믿어. 왜 믿는지 알아? 내가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없어. 나 안 할 거잖아. 안 할 거야. 내가 그거 할 거면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아봐야 되는 거야. 근데 나 궁금한 걸 천억대의 자산가가 단타를 한 거야? 아니면 단타를 해가지고 천억을 번 거야? 그게 중요한 거거든. 이건희가 단타를 했어. 그 몇십조 부자 단타 부자 이게. 그치? 그런 거거든. 중요한 게 그거야. 단타를 해서 얼마를 내가 예전에 아는 사람 중에 부자가 있어. 근데 그 양반이 학원에서 몇십억 벌었어. 주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좀 똔똔 쳤어. 근데 다 고수인가라. 부자니까. 학원으로 돈 왕창 땡기고 주식으로 조금 이제 좀 플러스 되고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.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데 뭐 유튜버 한 대잖아. 같은 유튜버들이 믿고 뭐 끌어줘야지. 응원해야지. 응원해야 돼. 뭐 믿지. 아이고 믿고 안 믿고 무슨 상관 있어. 근데 항상 사람들 내가 해봤어. 단타 해봤더니 큰자 크게 늘기가 어려워. 이런 생각이 들면 딱 머리에 내가 제안을 준단 말이야. 아 단타는 그래서 안 돼. 이런 걸 한단 말이야. 그러면 안 돼. 내가 못한 거야.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어 단타로. 근데 내가 예전에 할 때 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도 수익을 냈어. 그런 식으로 아까 핵심만 얘기해서 또 얘기하면 또 그게 길어. 아침에 갭상승이 얼마 뜨는 거를 딱 포착해가지고 아침에 갭상승 뜬다는 것 자체가 매수자가 몰린다는 거거든. 그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전에 그거 파악하고 짧은 시간에 하고 그게 길다고. 근데 일부 한 거야. 그러니까 생각났다. 오늘 갭상승. 그러니까 일 예로 표성 첨단 소재 이거 딱 보면은 실적 잘 나왔잖아. 그래가지고 아침에 갭상 딱 했단 말이야. 근데 갭상이 낮아. 근데 갭상에 비해서는 실적이 잘 나왔단 말이야. 1차에 조금 들어갔다가 장중에 흔들릴 때 상향 뽑을 때 거기서 조금 줄여주는 거지. 타닥 먹고 나오는 거지. 다음에 또 저번에 이제 30만원 버는 방법 했으니까 31만원 방법 31만원 버는 방법으로 이게 조회수가 좀 나오더라고. 관심이 많은 거지. 단타에. 근데 이게 주식이 나 오늘도 그럼 교육방송 할까? 근데 내가 무슨 교육을 할 만한 그런 입장은 아닌데 형들 내 얘기는 걸러들어야 돼. 나는 그냥 중산층이고 주식으로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야. 근데 내가 어디 교육방송 할 적은 아닌데 그냥 내가 아는 선에서만 딱 얘기를 할게. 그거 걸러들어야 돼. 주식이 처음에 자기가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상태잖아. 주식이 배우고 싶어. 그러면 처음에 뭐부터 접근할 것 같아? 주식 처음 하는 사람들이. 책. 그렇지. 책이야. 책 뭐 봐야 돼요? 기초. 기초? 무슨 기초 뭐 그런 기초 뭐 주식의 기초 책이 어디 있어? 뭐 용어 뭐 이런 거 있잖아. 용어? 어. 처음에 그래서 주식에 처음에 접근한 사람들이 보는 책이 서점에 가면 주식 기초 책이 있어. 무작정 따라하는 뭐 이런 거 있어. 뭐 그냥 아무나 하는 김대리도 하는 뭐 이런 거 있어. 아니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. UFC 나가는데 태권도 교본 봐야 돼 안 봐야 돼? 그래서 보면 좋지 않을까? 그래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거야. 그런 거야. 안 봐도 된다는 거야. 그게 꼭 중요한 게 아닌 거야. 우리가 이게 단순히 우리가 뭔가 누구한테 뭐 인정받고 뭐 이런 우리가 개인의 뭐 이런 게 아니잖아. 실전이라고. 서로 이렇게 타닥 싸우는 거라고. 진짜 어떻게 보면 격투기랑 되게 비슷해. 한 사람은 패배하고 한 사람은 성공한단 말이야. 우리가 돈을 벌고 있는 이 순간에 누군가는 돈을 잃고 있을 거고 누군가가 잃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거 벌고 있을 거야. 우린 계속 보내. 머리 반대로 얘기해야 된대. 그렇단 말이지. 실전이야. 근데 내가 가끔 이게 메일 같은 거 오면 좀 난감할 때가 뭐냐면 전업이래. 자금도 꽤 커. 근데 예전에 무슨 장사 같은 거 해가지고 돈 왕창 벌었던지 아니면 뭐 상속을 받아서 돈이 많아. 근데 전업이야. 근데 몰빵이고 나한테 막 고민 상담을 하는 거야. 그거 어떻게 대답해 내가? 아니 똑같이 우리는 같은 프로 투자자가 된 거잖아. 그래서 내가 예전에 승리 코드 얘기한 게 뭐냐면 직장인을 하면서 투자를 했는데 투자가 갑자기 너무 잘 돼가지고 전업을 하는 경우 있잖아. 이런 경우에 사람들 계속 돈을 잘 벌어. 근데 그게 아닌 경우 있잖아. 주식으로 그 전에 그게 안 쌓인 레퍼런스가 안 쌓인 상태에서 투자가 하고 싶은 거야. 그래가지고 투자판에 이제 딱 들어오잖아. 그러면 거기서 좀 이제 난감할 때가 있지. 안 보이는 거지. 깜깜한 거지.
그런 거는 사실은 UFC 대회 나가는데 태권도 교복만 딱 보고 온 거잖아. 안 되는 거지 그거는. 근데 나한테 내가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. 본인이 이제 프로여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주식을 좀 쉬어야 돼. 좀 쉬고 다시 좀 시간을 좀 여유를 갖고 자금도 있으니까 천천히 다른 일 소일거리 같은 거 하면서 편의점 알바라도 하면서 다시 이제 주식을 좀 차근차근히 해보는 거야. 근데 핵심적인 중요한 게 뭐냐면 텍스트적인 걸로 할 때 내 생각에는 책보다는 증권사 레포트를 많이 봐야 된다. 증권사 레포트를 많이 봐야 된다. 그거하고 시세 움직임을 많이 봐야 된다. 그거하고 또 중요한 거 뭐 봐야 되겠어. 결국은 책은 책이야. 사업보고서. 사업보고서를 많이 읽어봐야 된다. 지금 사업보고서 막 올라오잖아. 실적도 막 올라오잖아. 그럼 실적 잘 나온 건 왜 잘 나왔는지, 안 나온 건 왜 안 나왔는지. 그럼 실적 잘 나왔으면 잘 가? 아니야. 실적 잘 나오고도 주가 빠져. 실적 안 나오고도 막 주가 오른단 말이야. 그건 왜 그렇지? 다 이유가 있다니까. 누군가 파는 거야. 누군가 사고. 걔는 왜 팔지? 왜 살지? 그냥 심적으로 쫄려서? 그러니까 인간의 우리 본성 있잖아. 심리도 알아야 되는 거고 경제 전반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시중에 돈이 얼마나 도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. 그걸 좀 느껴야 돼. 창 보면 내가 이제 뭐 지인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. 엊그저께 뭐 나이스 데미 뭐 조금 뭐 예를 들면 좀 사면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. 그럼 느껴야 돼. 아 이거 밑에 받치기만 하다가는 못 사는구나. 그럼 위로도 좀 사고 그런 걸 본인이 느껴야 된다니까. 그게 어떻게 돼? 좀 경험이 쌓여야지. 그리고 그걸 읽어봐야지. 레포트랑 이런 걸 읽어봐야 돼. 그래서 어떤 애들이 꺾었어. 근데 나 막 사는 경우 있잖아. 어떤 애들이 이거 너무 좋대. 지금 너무 좋대. 근데 막 팔고 있잖아. 예를 들면 삼성의 SDI 오늘 레포트 좋게 나왔잖아. 좋다고 하잖아. 근데 조금 걷다 막 팔잖아. 조금. 그런 거야. 왜 그렇게 해? 그럼 다 그렇게? 아니야. 어떤 애들이 레포트 좋대. 그거 보고 또 사기도 하고. 그렇잖아. 그럼 왜 그렇게 해? 그게 경험인 거지. 경험이 쌓여야 되는 거지. 알겠지? 책은 사실 중요하냐. 책을 예를 들면 내가 추천하면 예전에 무슨 책 누가 물어봐가 책 추천했잖아. 뭐 피터 린치 월가의 용우 뭐 이런 거 있잖아. 무난한 책이잖아. 약간 태권도 교본 같은 책이거든. 월가의 용우 한국어 오면 어떻게 되겠어. 여의도의 병사? 여의도 그저 그런 누군가 외국인? 안 된다니까. 피터 린치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하던 식으로 투자하잖아. 그러면 벌써 대주주한테 죽방 딱 맞고 케이가서 딱 쓰러져 있어. 딱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헬프미 미국 애들 헬프미 안 해. 헤업 헤업 그러면은 딱 정부가 딱 와가지고 싹하게 그냥 빡! 그게 한국 시장이야. 그게 한국 시장이라고.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가 플레이 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럼 피터 린치도 몇 대 주저 막으면 알겠지. 이게 아닌구나 해가지고 올까 빠서 하는 거지. 실적 잘 나와도 걷다가 막 팔어 막. 미국은 안 그렇잖아. 막 파는 거지. 게임의 법칙이 막 굴러가는 거란 말이야. 그게 교본대로 UFC가 태권 그것도 안 돼야. 그게 그 사실은 주식 파는 UFC도 아니야. 그냥 길거리 싸움이지. 수단과 방법이 어딨어.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수익을 내가지고 그 수익 가지고 우리가 저 치킨도 사 먹고 우리 그게 목적이잖아. 여기 형들도 아마 다 마찬가지잖아. 우선은 주식에 대해서 나는 중요한 거는 기업의 내용, 사업부 보고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레포트, 그리고 뉴스 이런 거. 그리고 계속 변하잖아. 책 이미 나올 때 그거 뭐 그건 넘어가. 그리고 예를 들면 회계적인 거 있잖아. 회계적인 거는 기본적인 회계 원리서가 있으니까 그거. 또 책을 안 보고 뭐 유튜브로도 할 수 있고 네이버로도 할 수 있어. 유튜브로도 충분히 다. 그리고 내가 모르는 단어 쳐보면 감가상각비 딱 치면 나오잖아. 감가상각비가 뭔지 나오잖아. 그렇잖아.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서 우리 얘기하는 거 MP, LOP, OP 뭐 이런 것도 그냥 뭐 얻어가다 보면 주소 듣다 보면 알게 되는 거거든. 그런 또 투자 좀 잘하는 투자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그룹에 껴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. 오늘도 핵심 오늘도 중요한 얘기 나왔다. 아 이게 내 방송을 보는 사람들 중에 내가 볼 때는 구독자 형 4천 명 중에 4천 명은 필요 없어. 이미 다 하는 얘기야. 하도만 근데 4천 명은 저거구나. 그런 거야.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디에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책을 보면 좋아요. 근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. 어떻게 자기 좀 이해돼? 조금 이해돼? 응. 나 없으면 그런 거 해야 돼. 책도 보면 좋아. 아무리 읽는데 우선은 뭐 많이 하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전업이나 그냥 직장인 투자자나 공부 방법은 똑같은 거야. 공부 방법은 똑같아. 다를 수가 없는 거지. 그냥 뉴스 기업 관련된 뉴스 쫙 보고 기본 밸류에이션 측정하고 차트 해석하는 능력도 하고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. 그래서 요새는 단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. 기업의 기본적인 좀 분석은 다 알아. 알면서 하는 거야.
그리고 막 이거 스윙하는 것도 있잖아. 기업의 기본적 분석은 알고 차트 해석도 알고 알고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. 그걸 다 할 줄 알아. 잘하는 사람들 그거 할 줄 안단 말이야. 그걸 종합적으로 다 활용해서 하는 거야. 그래서 뭐든 뭐다 이건 없어. 그래서 내가 처음에 책 뭐 봐야 돼요? 책 보고 뭐 공부하겠다는 사람들 보면 이걸 내가 책을 찍어주는 게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될까? 오히려 시간 낭비일까? 그런 생각을 해. 근데 자기는 책 보지 마. 자기는 책 보지 마. 내가 사실 뭐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막 알려주는 거 아니잖아. 근데 우리 아들들한테는 애기들은 봐야지 책을. 애기들은 책 봐야지. 우선 한글부터 깨우쳐야지. 책 보면서 어? 증권책으로 이제 책을 이제 익히는 거지. 그거하고 이제 뭐 거의 철학책 있잖아. 주식 투자가들이 철학가들이 많아. 이렇게 생각하는 힘이야.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결국은 수익률을 만든다니까. 차트도 논리야. 십자가 나왔어. 그 매수매도 공방이네? 뭐 이런 것도 있잖아. 위아래로 흔들면서 공방이네? 어? 그리고 피레침 나왔어. 그러면, 아, 이게 위에서 매물 때문에 엄청 쏟아지네. 피레침 몇 번으로 갔다가 매물 소화했어. 그럼 가겠네. 이런 것들 차트를 해석하는 그 능력이 필요한단 말이야. 그 책도 가려봐야 되는 게, 특히 투자 관련된 책들, 재테크 관련된 책들은 악서가 되게 많아. 그 예전에 무슨 손소장제. 책 봐봐. 책이 뭐 다 좋아? 이거 책 많이, 나 책 많이 봤어요. 300권 봤어요. 400권 봤어요.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야. 나 UFC 딱 나가는데, 나 격투기 관련 책만 내가 200권 봤어. 근데 이게 내 생각이야, 그냥. 그냥 내 생각이지, 이게 맞지도 않아. 너 몰라, 어떤 사람이 태권, 태권 해가지고 UFC 나가 다 때려잡을 수도 있어.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. 내가 다 맞고 뭐 다 알면은 이미 뭐 슈퍼게임이지. 여기서 맨날 이거 하고. 이런 거 하고, 왜 이런 거 하고 있겠어? 돈을 못 버니까 이런 거 하고 있겠지. 이거, 호! 호! 오늘 좀 벌었어. 오늘 그럼 치킨 사먹으러 가러. 어떤 사람은 자기 막 강연도 많이 듣고, 여러 가지 뭐 교육 많이 받으러 다녔대. 근데 수익이 안 난다는 거야. 당연히 안 나지. 그것만으로 수익이 나면. 그게, 그런 뭐 금속, 그게 딱 있겠어? 근데 똑같은 책 보고 강연도 어떤 사람은 또 수익이 난다니까? 본능적으로 게임의 법칙을 알고 배팅이 세고 버틸 때 버티고 깔 때 까고 그걸 잘하는 거야. 낄낄빠빠를 잘하는 게 있지. 눈치가 있는 사람이지. 눈치가 있는 사람은 다 잘해. 뭐든지 잘해. 뭐 운동이고 뭐고 다 잘해. 눈치가 없는 사람은 주식이고 뭐고 다 안 돼. 그냥 여기 형들은 다 눈치가 있는 사람이지. 형들 눈치가 있으면 이제 들어가세요.